맥주까지 드릴까요? 회장님께서 보시면 한 말씀 하시겠어요? 야, 이거 뭐냐? 장난 아니야? 안녕하세요. 저는 비나텍 해외영업팀에 근무하고 있는 클라우스입니다. 오늘은 비나텍 신제품인 VPC 제품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나왔는데요. 같이 소개해 주실 보리스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나텍 해외영업팀에 근무하고 있는 보리스입니다. 오늘은 저희 R&D 센터에서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수년 동안 고생해서 만든 새로운 제품 VPC라는 제품을 소개하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칼로스와 함께 VPC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 연구소 직원분들께서 같이 노력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해서 더 궁금한데요. VPC 어떤 제품인가요? 그 전에 앞서 비나텍이라는 회사고요. 비나텍은 EDLC라는 제품을 이제 1999년도부터 거의 20년 동안 만든 회사예요. 그리고 새롭게 VPC라는 제품을 만들었어요. 주요 차이점이라면 VPC는 전압이 더 올라갔고 용량이 EDLC의 한 10배 정도 더 커집니다. VPC가 EDLC보다 전압이 좀 더 높고 네. 용량이 크다는 장점이 있는 거네요. 네. EDLC하고 좀 더 자세하게 비교해 봤을 때 네. 어떤 차이점들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보면 제가 가지고 나온 제품이 이제 1030 사이즈라는 제품인데요. 사이즈는 똑같아요. 생긴 것도 비슷하고 노란색은 EDLC 제품, 그리고 흰색은 새로 출시한 VPC라는 제품입니다. 노란색 WEC EDLC는 3V 10페로짜리 제품이고 흰색 VPC 제품은 3.8V 100페로짜리 제품입니다. 1030이라는 사이즈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10은 이제 10파이, 직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10mm, 그리고 30은 높이 30mm를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Too many days in the darkness without a glimpse of the light. 그렇다면은 VPC가 EDLC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강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일 큰 차이점은 용량이 10배 커집니다. 이제 100페로, 10페로지기 때문에 그리고 전압이 이제 3.8V, 3V 높아지고요. 용량이 10배라고 말씀하셨는데 총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10배 많다고 계산을 하면 될까요? 실사용 구간에서는 10배라고 보시면 돼요. EDLC도 예를 들어서 뭐 2.5V에서 2V 사용한다고 하면 VPC도 뭐 3.8V에서 뭐 3V 특정 사용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에너지 양만 따질 때는 EDLC는 3V에서 0V로 방전을 하고 VPC는 3.8V에서 2.5V로 방전을 하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약 5배 정도의 에너지를 가진다고 보면 돼요. 같은 사이즈에서. 어떤 이유에서 가장 낮은 전압을 2.5V라고 말씀하셨는지. EDLC는 양극과 음극이 전부 다 활성탄이라는 제품입니다. 특성이 똑같고요. 다만 VPC는 양극, 음극에 활성탄이 들어가고 추가로 음극에 이제 음극 재료가 들어갑니다. 지금 이온 활물질인데요. 이 물질이 전압이 2.5V 이하로 떨어지면 활성을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저 전압 제한을 둔 겁니다. 2.5V 이하로 떨어진다고 한다면 아예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3.8V에서 0.5V 구간으로 방전을 한 20-30회 반복을 했는데 정상적으로 충방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론적으로 전압이 떨어지게 되면 리튬 이온이 활성이 잃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에 손상이 갑니다. 물론 뭐 한두 번 전압이 떨어졌다고 해서 사용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품 수명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전압이 2.5V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설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EDLC는 방전된 상태로 패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V 내려갈 수 없는 VPC는 어떤 식으로 패킹 혹은 보관이 되어지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EDLC는 이제 벌크 포장이라고 해서 뭐 200개든 500개든 담아서 출하를 합니다. 벌크 포장이기 때문에 단자끼리 쇼트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EDLC는 어차피 0V까지 내려가도 제품에 손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출하해도 되는데 VPC라는 제품은 최저 전압 2.5V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출하를 할 때는 닐 포장으로 테이핑을 하거나 아니면 트레이에 담아서 출하를 하게 됩니다. 그 주요 목적은 양극과 음극이 서로 겹치지 않게, 즉 쇼트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건전지도 그렇고 모든 축전지는 그냥 냅두면은 자기 방전이라고 해서 전류가 새어나가잖아요. VPC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없는 건지 자마자 바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제한들이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권장하는 사용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3.8V까지 충전을 해서 출하를 하기 때문에 1년 내에는 2.5V 이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누설 전류라는 게 있어요.
자가 방전은 충전을 해놓고 그냥 방치한 상태에서 전압이 떨어지는 걸 얘기를 하고, 누설은 사용 상태에서 전압이 인가된 상태에서 셀 자체적으로 소모하는 전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설 전류도 EDLC랑 비교를 했을 때는 VPC가 훨씬 작습니다. 권장 기간인 1년 이내만 사용한다면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VPC가 들어갈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전기미터기에 들어가는 AMR에 3.3V 전압을 쓰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RTC 백업용으로 사용을 하자면 EDLC 대비 수량은 두 점 쓰던 거를 한 점만 쓰고 부피가 훨씬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타겟팅을 했고요. 두 번째는 수도 가스미터기에 1차 전지로 LISOCL2라는 제품이 들어가요. 이 제품과 출력 보조 제품이 필요한데, 예전에는 EDLC나 혹은 기타 제품을 썼었어요. 이 전압이 3.6V 이상이기 때문에 EDLC를 사용하면은 무조건 두 점 이상을 써야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VPC라는 제품이 들어가면 3.8V이기 때문에 한 점만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피가 더 작아지고요. 부피가 작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누설 전류가 작아지고 원가도 더 절감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EDLC는 출시된 지가 이제 거의 수십 년이 됐어요. 점차 많은 엔지니어들이 EDLC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사용을 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게 돼요. VPC라는 제품은 출시한 지가 몇 년밖에 안 돼요.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엔지니어들이 이 제품을 이해를 하고 사용을 하고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좀 필요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EDLC 이직렬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VPC로 많은 부분을 대체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특정 구간만요. 그러니까 제한이 있어요. 3.3V, 3.6V, 즉 3.8V 이하의 구간에는 VPC를 사용하는 게 적합한데, 5V라면은 어차피 똑같아요. EDLC 두 점 쓰나 VPC나 두 점 쓰나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UPS나 다른 장기 백업용으로 EDLC보다는 조금 더 큰 용량을 원하는 고객들한테는 적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은 100펩에서 사용한다고 보면은 EDLC를 사용하면은 이런 큰 사이즈에 사용을 해야 돼요. 얘가 이제 둘둘 사오거든요. 그런데 VPC를 사용하면은 이제 1030 사이즈가 작아지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큰 출력이 필요 없고 에너지 용량이 좀 더 큰 거를 원할 때는 이제 다른 더 다양한 선택이 생겨난 겁니다. VPC라는 제품이. VPC를 사용하면 사이즈 면에서 많은 이득을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취급사항의 제한은 좀 있습니다. EDLC는 셔트, 단락된다고 표현하죠. 괜찮습니다. VPC는 절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운송 과정에서 뭐 트레이 포장이나 릴 포장으로 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조립 과정에서도 플러스와 마이너스, 양극, 음극이 반드시 분리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절곡을 한다고 칠 때 EDLC는 그냥 집게로 휘우면 됩니다. VPC는 따로따로 음극 한 번, 양극 한 번 부분해서 작업이 필요합니다. 용접할 때도 빨리 하려면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 점, 한 점. 전압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주의사항이 요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비나텍 VPC 제품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앞으로 비나텍의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더 많이 소개해드리고 비나텍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추후에도 더 좋은 제품,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